지난 경기는 4-4-2 가동했다가 아쉽게 패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공격적인 4-3-3으로 돌아왔고 포함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다닐로 선수가 복귀를 했고 최근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여름의 두 신입생 아이온은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지금 더 잘 해줘야 합니다. 아 정말 좀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자 45분 초반이 됐고요. 왼쪽이 없던 대전 오른쪽이 완전 누수원입니다. 선수도 머리를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들어와서 또 플레이를 해줄 수 있고. 아, 자 정영. 지금 안드레와 정영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정영 크로스 반대쪽 헤더. 아! 다시 한번 파이어. 미스를 흘리지 않았어요. 공 살아 있습니다. 아 군대를 맞았어요. 정말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박인혁 선수를 정희웅 선수 잘 받고 방아치듯이 지금은 박진섭 선수가 아, 네. 이제 공을 걷어내면서 항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재용 선수 정재용이 지금 재용이라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도 두 경기를 쉬고 지난 경기에 복귀를 했었는데 오늘도 일단 대기 명단에 출발을 합니다. 프리킥 올라왔습니다. 왼발슛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마사가 그대로 한번 발을 갖다 대봤어요. 선택지 중에 하나고요. 예. 네. 여기에 이제 말로니 선수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헤더! 지금은 골대 윗급으로 치긴 했습니다만 아, 중앙 쪽에서 지금 소유권 다툼이 치열하고요. 안드레 공을 잡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모서리 부근 박일혁 오른발 슛! 직접 골문 쪽으로 슈팅을 때려봤던 왼쪽 측면에서 뒷공간 쪽 역시 박인혁에게 공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돌아가는 선수에게 곧바로 원터치 패스 줬죠. 오른발 슛! 골키퍼 세이버! 포먼의 패스가 좋았었고요. 이걸 다이렉트로 처리하면서 수적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아, 정희웅 선수의 판단도 좋았습니다만은 중앙 쪽 손앱시가 다시 천천히 공격을 만들어봅니다. 마사! 마사! 직접샷! 아.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그만큼 이 승부욕, 부단한 어떤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지. 지금 위험했어요. 이거 카드 나오죠. 예, 이거 카드 나옵니다. 공간 쪽으로 공이 빠졌죠. 왼쪽에서 마사 접고 들어갑니다. 마사! 한 번 더 접고 열면 슛! 수비수에게 맡겼고요. 다시 한 번! 마사! 아. 골키퍼 정면쪽! 자,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거 김건비 골키퍼 큰 거 하나 받고 막아냈습니다. 네. 그냥 황선홍 감독이 네,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남은 경기 동안에는 이 두 콤비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제 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좁은 공간에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수비를 따돌려 내고 있어요. 찔러주는 패스! 넘어서 찔렀어! 골키퍼 세이브.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부상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 더 신경 쓸 겁니다. 예. 자, 지금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예요. 안드레! 골키퍼 정면 쪽입니다. 박용지, 안병준이 골 끊었습니다. 말로니! 말로니! 자, 공이 옆쪽으로 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직접슛! 위험 지역에서 이제야 벗어납니다. 집중력을 잘 발휘해줘야 되고요. 수원은 이때 득점을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말론이 올려줘야 해요. 이 그림이 수원이 노리던 그림이거든요. 지금은 전혀 예상 못했던 라스 뒤쪽 오른발 직접 득점 1-0 수원 FC입니다. 이 집중력 하나. 이거 정말 막기 힘든 슈팅이었거든요.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네요. 정재영 선수가 이 한 방에 있다는 것을 네. 울산이나 포항에서도 분명 보여줬었는데 보여줬었죠. 오늘은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재영 선수의 이 위력을 있다 보니까 지금 김동현 감독이 최규백 선수를 투입한 대응이 상당히 젊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자 마사 마지막 티클이 그래도 잘 들어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꽤 길었는데 네.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마칩니다. 대전은 자 이렇게 휘슬을 면서 경기 종료. 수원 FC 선수들이 포효하면서 점프하는 모습이 이 경기가